특집 냉장고를 털어 집쿡하라 작전명 냉장고 터먹기.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주러 초특급 셰프가 오셨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영화 라디오스타 배경이 강원도 영월 출신의 요리하는 동네형 권영민 에드워드 권 셰프 웰컴. 어서오세요. 너무 나 혼자 놀았나? 지금 에드워드 권 셰프님이 아니요 어서오세요 했더니 좀 놀라셨나요? 아니,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래서 저는 지금 대본을 보면서 아 그냥 원래 대본자로 그냥 그대로 읽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인사 타이밍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영월 동바오. 동바오 뭔지 궁금하시죠? 네. 동네 바보 오빠. 아 요즘 컨셉이 좀 동바오 동바아라 불리고 있는 에드워드 권. 근데 사실 요즘 영민이 형으로 더 많이 불리고 영민이 형. 영민이 형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영철이 영민이 무슨 형제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특히나 또 오랜만에 SBS 이 라디오를 왔는데 아, 방을 따로 이렇게 주고 역시 방역에 대해서는 그렇죠. 역시 SBS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는 SBS 파워 FM 높은 청취를 자랑하는 김영철의 파워 FM에 맞습니다. 와주신 에드워드 권 셰프님. 이은미님이 셰프님 이태곤 배우님 닮으셨어요. 네 안 그래도 이거 읽었는데요. 야 이태곤 씨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중화 매력이 장난이네 아니네요. 문자가 왔는데 저는 사실 네. 누군지 이름은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데 홍콩에 있는 약간 그 배우인데 이름이 아, 떠오르냐 약간 진짜 좀 중화권 배우처럼 배우 느낌도 있고 잘생기셨어요. 당연히 그래도 홍콩 배우네요. 제가 동남아시아 가면 태국이나 이렇게 베트남 가면 저한테 길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다행히 그래서 카카카 와 멘트가 지금 장난 아신데 아니 지금 우리 에드워드 그 에드워드 권 셰프님 네. 요즘에 일단 요리 크리에이터로 활약이 대단하시잖아요. 아 너튜브 시작한 지 한 두 달 반 됐습니다 이제. 아니 아까 안 그래도 뭐 구독하고 네. 있다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네. 벌써 구독자 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어제까지 15만 제가 안 그래도 투머치 네. 굉장히 열심히 구독하고 저희 있는데 저희 투머치 TV까지 그렇죠. 저는 재밌어요. 13,000명 근데 집에서 맨날 처박혀 계시더라고. 자가격리 이후에 집콕 생활이 저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최근에 업로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예, 바쁜가 봐요. 예, 힘들어가지고 유튜브가 합방 한번 하시죠. 좋죠. 네, 근데 우리 영민이 형 컨셉은 뭐예요? 아 저희는 그냥 방바닥에서 방구석 셰프라고 이 RPG 게임처럼 아, 조금씩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주방 기물들이 늘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이 그 뭐라 할까 캠핑 나가거나 이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응응. 그 일회용 부탄가스 이런 거 들고 하는 거. 오. 그거랑 후라이팬 몇 개, 뭐 국자 몇 개 이제 이렇게 들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너튜브 이름이 뭐예요? 집콕 집콕 그냥 집콕 집콕. 네. 아 집콕 집콕. 어 네. 검색해서 제가 바로 진짜 저도 좋아요 구독 누르면서 할 거고. 아직 안 하셨어요? 야, 아 구독자 관리를 별로 안 하시는가 봐요. 아 13,000명밖에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13,000명씩이나 돼서 그런 건가? 아 말발 너무 세. 나 혼나고 있어. 지금 혹시 김영철의 파워 FM 들고 계신 수많은 우리 들고 계신 듣고 계신 죄송합니다. 아 이제 태클 들어오네요 이제 아침부터 아 이거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서로 한번 볶아보자 이거예요 지금? 아니요 볶아보자니요. 아니 근데. 네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게 10년 네. 넘게 운영해온 레스토랑 분을 맞아요, 닫으셨다고 아까 저도 네. 물어봤잖아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 버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10년 이상 한 식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네. 아, 조금 잘 되는 버전으로 바꿔보려고요. 아, 잘 되는 버전으로? 네, 그냥 삼겹살집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오. 그래도 셰프가 하는 삼겹살집 좀 괜찮지 않을까요? 느낌이 딱 있는데요. 아, 그렇죠. 네.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왠지 프렌치 이런 게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삼겹살 얼마나 더 맛있을까. 동바오잖아요. 동네 바보 형 컨셉으로 네. 실실 웃으면서 그냥 고기 구워주고 뭐지 저 웃음은? 아니 나는 제가 기대했던 거 저는 되게 위험 있고 아 컨셉 그렇게 가야 되나요 지금? 아니 나는 약간 좀 처음 아까 인사드릴 약간 제가 좀 쫄아있지 않던가요? 아, 약간 얼굴이 좀 경직돼 있다는 느낌? 경직돼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 지금은 너무 말 뭐 토크도 너무 잘해주시고 편안해서 네네 편안하시죠. 그러면 뭐. 네. 올해가 요리 인생 몇 년 차죠? 올해가 31년 됐습니다. 와 그러면 여러분 31년 차입니다. 에드워드 권 셰프의 요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뉴를 꼽는다면 자 먼저 첫 번째 인생 메뉴는요? 첫 번째 인생 메뉴 지금 대본을 받은 건 아니시죠? 네 오징어 물회입니다.
오징어 물에. 아니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인생 메뉴가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대부분은 강원도 강릉 동해 이쪽에서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주말 되면 토요일 날 아침에 아버지가 자고 있는 저를 툭툭 치셔. 아침 먹으러 가자고. 항상 매주 토요일 아침은 아침님 정식이죠. 아점이라고 얘기했죠. 아점은 오징어 물회였어요. 근데 영철 씨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철가루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강원도 요즘 가셔갖고 오징어 물회 사 먹으려면요 쉽지 않아요. 어떨 때 오징어 없다 그래. 그만큼 이제 품귀 현상이 생기고 소위 얘기해서 물이 바뀌었다 그래요. 수온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 현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징어가 완전히 금징어가 됐어요. 속초 오징어 이런 게 안 잡히는군요. 속초나 이쪽 주문진항에 가면 보고가 엄청 많아요. 오히려. 오히려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보고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엄청 많고 그래서 생선의 어종이 바뀔 정도로 요즘은 많이 세상이 좀 변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오징어 물에 아빠랑 먹었던 오징어 물에. 지금도 생각하니까. 정심이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출근하시는 우리 철가루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 오늘 정심이는 오징어 물에는 한번 먹어볼까? 물회가 사실 좀 간단하죠 이렇게. 얇게 썰어갖고 그냥 얼음 냉수에다가 그냥 초고추장 탁 넣어갖고 그냥 거기다가 오이 양파 그냥 이런 거 배 넣고 그냥 나중에 탁 먹은 다음에 그냥 뜨뜻한 밥을 확 말아갖고 그냥 좋아요 좋아요 진짜 우리 5156번님이 에드워드 건님 네. 입담 무엇 영철씨 힘내요 하시는데요 힘내고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인생 메뉴 이어서 두 번째 인생 메뉴 이건 퀴즈로 드릴게요 네 에드워드 권 셰프가 본인의 두 번째 인생 메뉴의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그 요리가 뭔지 철가루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레시피를 공개해 주시죠. 우선은 결정적인 힌트 재료를 드리면 바로 아실 수 있어서 그 재료는 제가 빼도록 하고요. 자 들어갑니다. 고추장, 다진 마늘, 대파, 양파, 뭐 기호에 따라서 당근도 넣을 수도 있고 씨름 말고 그리고 나서 어묵. 어묵. 그리고 스페셜 재료인데 그냥 이 재료가 얘기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재료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완전히 퀴즈가 아니라 답을 알려준 거야.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고추장, 뭐 다진 마늘 등등 했는데 당근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아마 길거리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 튀김에다가 푹 찍어갖고. 그렇군요. 자, 그 옆에 같이 국물도 주는 게 있죠. 국물도 있어야 되고. 네, 국물도 주죠. 보통 길거리에서 드실 때 옆에 그걸 먹으면서. 그 어묵 국물 하나를 딱 떠갖고 같이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거 먹어. 이게 뭐 결정적인 힌트인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네네. 자 길거리란 힌트가 있었고, 자 당근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게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드워드 권 셰프가 알려준 인생 메뉴는 뭘까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몇 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쏘더라고요. 잠시 4부에서는 본격적인 냉장고 파먹기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할 테고요. 자, 저희 집 냉장고에 남은 재료부터 공개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상목님이 제가 원하던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아 생각났어요. 중화권 배우 곽부성 닮으셨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시에 뭐지 이 웃음? 아니 모든 걸 다 받아주셔가지고 4부도 저 기다릴 거예요. 4부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Stay and don't go anywhere.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특집 냉장고를 털어 집쿡하라 작전명 냉장고 파먹기 자 지금 철가루들이 본인 집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 제가 집쿡 네 집콕 구독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냉장고부터 일단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는 라디오에 저희 집 냉장고 사진을 띄워놨는데 보러 와주시고요. 자 일단 셰프님 제 냉장고 한 재료 보관 상태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한
7점. 아, 7점. 아, 근데 떡볶이 떡이 지금 냉동실이에요? 냉장실이에요? 저게? 저거 냉장실이잖아. 어, 냉장실. 저기다 저렇게 놔둬. 어, 저거 아니 그래서 사진 찍고 나서 네. 봤거든요. 곰팡이 피어 있더라고요. 유물을 가지고 계시구나. 유물. 한 3-4주 정도 된 곰팡이 피더라고요. 아, 일단 7점 정도네요. 네, 네. 한 7점.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예전에 뭐 방송국에서 아, 전국 냉장고를 털어서 사연을 받아서 그 집에 찾아가서 요리를 해 주는 프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상태랑 비교를 하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아, 이 정도면은 혹시 집에 누구 따로 있으세요? 아니, 혼자 살아요. 확실해요? 확실해. 네, 진짜로. 아, 진짜요? 맞아? 진짜로.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요. 저번에 그때 제가 그 애쓰기 누나야. 아, 애쓰기 누나야. 자, 그렇다면 네. 저희 집 냉장고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에드워드 권 셰프가 직접 한번 쭉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우선은 받았습니다. 달걀, 자몽, 토마토, 레몬, 어린잎, 채소, 양상추, 양배추, 알배추. 달래? 어.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버섯, 마늘, 감자, 당근 뭐 엄청 많네. 김치, 뭐 깍두기, 겉절이,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생다시마, 생미역, 고추장, 된장, 청국장.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양배추 어디다 쓰세요? 양배추는 그 네. 프랑스 음식 뽀떼 할 때 양배추 거기서 즙이 나오니까 양배추 거기에 쓰고요. 집에서 그런 거를 해서 아, 집에서 뽀떼 저도 먹어요. 안 해먹는 그런 요리를? 선생님, 네. 선생님 제자예요. 거의 뭐. 배운 적 없는 제자야. 아, 그리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뭐요? 좀 요즘 버리가 좀 괜찮은가 봐요. 아, 왜요? 아스파라거스. 아, 아스파라거스 연어 빠삐오트. 우와! 연어 생선찜 네, 같은 그, 거잖아요. 저기 그 기름종에다 집어넣고 어, 기름종에 화이트 와인 넣고 어. 양파랑 마늘 이런 거 넣고 이거를 저는 31년 동안 본업에서 요리를 하면서 한 번도 집에서 해먹었던 적이 없는 이런 빠삐오트를 와우, 이런 클래스예요 제가. 아, 선생님하고 설정, 이제 드디어 만났네요. 설정 느낌 물씬 나는데? 설정이죠. 인생은 다 설정 아닌가요? 보여주기 위한 인생. 아, 네. 거기다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베이컨. 보통 이 베이컨은 보통 어떻게 드세요? 베이컨은 제가 네. 사실은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사놨는데 아하. 못 쓰고 있어요. 아하. 까먹고 원래 아침에 그냥 구워서 아,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활용을 못했어요. 아, 근데 파스타로 갔다니까 훨씬 더 좀 고급져지네. 아니, 파스타를 못해 먹었어요. 그대로 지금 냉장고에 있어. 냉장고? 어, 예. 네. 냉동실이 아니라? 아, 나 그 아직 냉장 냉동을 좀 구해 못하더라고요. 거의 지금 선사시대 유적을 다 만들고 계시군요. 이거. 와, 지금 너무 신선하고 나 너무 재밌어 지금. 어, 이 베이컨 이런 것들은 그냥 네. 다져갖고 아침에 감자채랑 같이 볶아갖고 계란하고 탁 풀어갖고 저희 또 너튜브 채널에 이런 또 음식들이 있어요. 저희 마치 이러니까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네. 맞아요. 홍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요. 홍보하셔도 네. 되는데 그러면 셰프님 네. 이 정도 남은 재료면 몇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 이거 우선 뭐 어린잎 채소 있으니까 샐러드 될 테고 토마토 어허. 뭐 채소 샐러드 되고 레몬을 우유 사면은 즙자 레몬 생으로 먹으면 이게 아마 레몬을 산 이유가 빠삐오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것도 있고 같이 생굴 찍어 먹으려고. 그래서 이것도 즙 빼갖고 우유랑 같이 집에서 리코타 치즈 만들어도 되죠.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 네. 한 가지 레시피만 한번 진짜 배워볼게요. 냉장고 파먹기 메뉴 네.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철씨 냉장고는 일단 한 가지 알려주신다면 오징어 젓갈하고 깍두기 다져갖고 볶음밥 해서 먹어요. 오징어 젓갈하고 깍두기하고 네. 식감도 예술 테고 제가 볼 땐 간이 필요 없어. 아, 그래요? 칼칼하게. 오. 에이. 여기다가 그냥 계란국만 먹어도 끝나겠다. 계란국만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오, 자 그러면 지금 알려주신 냉장고 파먹기 레시피 에드워드 권 셰프의 킥은요? 오징어 젓갈이죠. 오징어 젓갈. 네. 왜냐면 젓갈 자체가 발효 음식이잖아요. 네. 벌써 풍미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집어넣는 걸 통해서 식감도 살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젓갈은 보관 기간이 좀 길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매 끼마다 꺼내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아,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 그러다 보니 거의 반 정도는 막 버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특히 깍두기라든가 김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볶아서 드시면 올해 여기에 약간의 MSG의 역할을 네. 해주는 자연적 MSG잖아요. 다른 거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아... 식감 좋아지고. 오징어 젓갈로 볶음밥 해먹고. 아, 쓰러진다 쓰러져. 아니면 네. 에드워드 셰프님, 네. 그 젓갈 가지고 면 같은 걸로 비벼 먹어도 돼요? 파스타. 아, 파스타 해도 되고. 원래 파스타 해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응, 응. 그럼 베이컨하고 제가 볼 때는 낙지 젓갈이랑 오징어 젓갈 다져 갖고 넣고 시즈닝을 그걸로 하는 거야. 간을 그걸로 맞추는 거야. 와.
와, 나 진짜 완전 살아있는 수업이 진짜 온라인 수업인 것 같아 지금. 낙지 젓갈만 있다고 지금 우리 그 사류기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어, 우리 지현 씨 파스타해서 드세요. 오, 괜찮아요. 야, 진짜 근데 맛있어요. 실시간 온라인 문자까지 이렇게 다 잘 봐요. 야, 젓갈을 산다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이제. 저 예전에 라디오를 한 1년 반 정도 했었어요. 아, 또 하셨군요. 아이고 네. 선생님. 아, 이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드린 네. 저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에드워드 건 셰프의 요리 인생에서 두 번째 인생 메뉴 정답이 네. 자, 뭐였죠? 떡볶이죠. 그래,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맞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서 읽지를 못했는데 네. 당근도 넣나요라고 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근 때문에 헷갈렸거든요. 이게 왜냐면 궁중 떡볶이로 가잖아요. 그렇죠. 간장 집어넣는 거. 아, 우리가 고추장 떡볶이도 있고 간장 떡볶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고기 썰어서 집어넣으면서 당근을 넣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색감 때문에. 색감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당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그 장렬하게 전사하는 당근이 전국 냉장고에 되게 많아요. 맞아요. 껍질 벗겨놓고 나중에 새까매져.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다시 벗겨. 에, 근데 그때 말라 비틀어져서 벗겨지지도 않아. 아. 그래서 칼로 막 썰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버리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쵸, 쓰세요. 그쵸. 예, 다 먹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간장 떡볶이로 할 때는 약간 식감, 아, 저기 아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어, 당근을 쓸 수 있다. 아, 요리는 색깔, 색감, 때깔이에요. 플레이팅도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눈으로 보는 요리가 70% 이상을 좌지우지 한다니까요. 너무 꼬였어요. 아, 죄송해요. 아, 티키타카 계속 들어오네요 지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근데 와, 아니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인생 메뉴를 꼽으셨어요? 이것도 아빠의 추억이에요 아니면?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제가 한 요리였어요. 떡볶이가요? 네. 중학교 때 했는데 여동생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럼 오빠가 한번 해주겠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떡볶이를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들었죠. 아, 제 여동생 한 입 먹고 다 뱉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귀가하신 뒤에 그걸 먹고 나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게 또 요리를 처음에 못하면요 갈수록 양이 늘어요. 그거 혹시 알아요? 아, 예. 처음에는 조그만한 라면 하나 정도 끓일 냄비에서 갈수록 물이 들어가는데 어, 맛이 안 나와. 고추장 더 들어가. 어, 더 매운 것 같아. 물을 더 넣어. 이러면서 나중에 그릇 부심이 생기잖아요. 떡볶이 국이 돼버려. 어. 맞아. 그 어떻게 보면 요리를 처음에 못했고 실패했고 그게 지금이 나의 길이 된 거죠.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거는 뭐 우연의 기회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동생이 맛없었던 떡볶이를 생각하면 분발하게 되고. 그래서 제 여동생은 지금도 굉장히 저의 요리 실력을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때 그 떡볶이 때문에. 떡볶이 때문에. 진짜? 자, 우리 아. 4589번님이 정답은 떡볶이입니다. 부산에서는 맞습니다. 가래떡으로 떡볶이에요. 큼지막해서 맛있어요. 네, 맞아요. 예. 아, 또 가래떡으로? 경상도에서는 그 아, 맞아, 명절 지나면 떡볶이를 썰어가지고. 기름이 나온 거 그거 넣고 그냥 푹 해갖고. 개미떡이라고 하거든요. 가위로 툭툭 썰어갖고 먹으면. 예. 좋아요 좋아요. 지금 우리 에드워드 건 셰프님이 실검 3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에드워드 권 영민이 형님 검색을 많이 해주시고요. 김영철의 파워 FM 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 우리 또 라디오까지 구독 좋아요 말씀해 주시고. 아니 우리 너튜브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우리 보미 보니 리님이 네. 두 분 티키타카가 엄청나네요 크크크. 저 이렇게 약간 눌러주는 형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뽑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면은 막 그 너튜브 안에서는 서로를 이렇게 티키타카는 걸 막 볶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제가 오늘 영철 씨를 아침부터 이렇게 잘 볶아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네. 굉장히 유쾌하게 보내실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자꾸 오징어 젓갈도 자꾸 볶으라 그러시고. 461번님이 셰프님 구독하러 갑니다. 너무 네? 재밌어요. 요즘 배달에 푹 빠졌는데 이제는 요리도 직접 도전해봐야겠어요. 제가 이래서 너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배달 음식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 시켜 먹으니까 나중에는 물리고 시킬 게 없어. 그리고 나도 밀키트 먹어봤더니 네. 밀키트보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어 이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다른 걸 한번 변형해서 먹어볼까? 그렇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리니에서 막 서서히 눈을 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우리 철가래도 눈 뜨게 해주죠. 이제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양한 냉장고 파먹기 레시피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 윤주희님도 오늘 잘 배워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요리 해주고 싶어요. 노래 듣기 전에 철가루들의 냉장고 속 남은 식재료 중에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몇 가지들 있죠. 그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먹어야 좋을지 모르겠는
문제 식재료들을 몇 가지 보내주시면 에드워드 권 셰프가 레시피를 짜두실 거예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문자 소개되면 백화점 상품권 다 쏠 거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자, 또 요리 얘기하니까 신청곡 우리 희성의 사랑은 맛있어 신청하셨네요. 듣고 올게요. 특집 냉장고 파먹기 강원도 영월 출신 권영민 에드워드 권 셰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집을 위해서 철파의 민별 그림을 통해 철가루들의 냉장고 속 재료를 미리 받았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셰프님이 직접 댓글을 대댓글 다 달아주셨더라고요. 아, 다 달지는 못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처음에 그게 저희가 같이 해시태그 따라오면서 보고 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이게 사연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개를 달기 시작을 했어요. 한 개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개 달고 두 개 달고 세 개 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 답변을 하지? 그래서 아니 왜냐면 우리는 모셔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다셔서 우리가 그래서 그럼 안 나오셔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Just kidding. 안홍주님이 셰프님이 인별그램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완전 감동받았어요. 우리 다 감동받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유, 혹시라도 그 댓글을 달지 못한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진짜 문자 그 댓글 봤을 때 재료만 봐도 바로 이렇게 메뉴가 딱 생각이 나요. 사실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 조합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가 스킬이에요. 갈질하거나 뭔가 볶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위에서 요즘 속된 말로 똥손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야 이거 어떻게 칼질을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아 일반적으로 요리는 공식입니다. 맛의 공식이란 게 있어요. 네. 쉽게 생각을 하면 탕수육을 먹어보면 신맛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따라오는 맛이 뭐예요? 단맛? 단맛이에요. 결론은 신맛과 단맛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뭔가 시다 그러면 단맛이 나는 재료를 가지고만 오면 돼. 어머머. 그게 설탕이든 요리당이든 뭐 물엿이든 꿀이든 시럽이든 그래서 그게 서양 요리로 가면 약간 메이플 시럽 뭐 이런 것도 써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짠맛도 매운맛.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어요. 좋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철가루들이 공개한 냉장고 속 남은 재료를 하나씩 보죠. 음악 주세요. 프리달님이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배추가 아직도 냉장고 채소칸에 있어요. 쌈 싸먹으라고 주셨지만 쌈 싸먹긴 싫고 귀찮아서 그대로 방치 중인데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해요. 응? 아,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치킨 스톡 있잖아요. 어허. 아, 제가 최근에 너튜브 써봤는데 이거는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 짜! 아 그러니까 치킨 스톡은? 치킨 스톡 진짜 완전 농축인가 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칼국수 끓일 때 폭망했어. 아 이게 이 정도로 짤 줄 몰랐어요. 우리도 망할 때 있구나. 그래서 치킨 스톡 조금씩 많이 넣고 이제 약간 간을 보시면서 넣으시고요. 다진 마늘하고 대파 그리고 배추 많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왕창 때려놓고 고기 얇게 썰어갖고 그냥 소고기 아주 좋은 부위 안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샤브샤. 오 바로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셰프의 킥은요? 배추죠. 배추. 네. 배추를 배추가 시원한 국물을 우려주니까 요거만 딱 가지고 있어도 제가 볼 땐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가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킨 스톡은 밥만 넣어도 괜찮겠네요. 자, 우리 은주 1004번님 냉동 만두를 대용량으로 샀는데 만두를 또 선물까지 받아서 만두국만 끓여줬더니 우리 집 삼남매가 엄마 또 만두국이야? 요요요. 제가 요리니라 뭘 해줘야 할지 간단한 만두 요리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은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요즘 보면은 판매 채널 이런 데서 보면은 이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다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재료들 넣고 그냥 버튼만 휙휙 눌러주면 한 10초만 막 갈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란물 입혀서 동그랑땡. 아하.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또 넓게 펴서 다시 누르면 거기 왜냐면 그 만두 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끈적끈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가루라든가 계란 이런 거를 굳이 안 넣어도 이게 이 흡착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넓게 해갖고 그냥 팬에서 얇게 해갖고 구워. 그러고 나서 그 시판되는 데리야끼 소스, 간장 소스 이런 것들 살짝 뿌려주고 마요네즈 딱 뿌리면 여기다 제가 참다른 거 포까지 넣으라는 건 좀 오바고 솔직히 말씀해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오코노미야끼 이런 식으로 딱 되죠. 이렇게 요리가 변신하는군요. 그럼 여기서 셰프의 킥은요?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가 있어야 되는군요. 마요네즈를 넣으면 모든 게 다 맛있어. 그것도 그거는 너튜브에서 많이 돌아가는데 밥 위에다 참치캔 올리고 마요네즈만 뿌려서 비벼서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데. 아 정말 마요네즈가 매직박스군요. 매직박스예요 여러분. 자 세미라님은 남편이 닭가슴살을 사달라고 사달라고 하도 노래를 불러서 한 번에 50개나 샀는데 겨우 15개 먹고 나머지는 방치 상태예요. 아, 냉동실 좀 비우고 싶어요. 이런 거는 전 진짜 이해하는 게 아마 몸 만드신다고 뭐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렇다고 처음에는 의기가 굉장히 양양하게 가다가 단만 완전히 후퇴할 수밖에 없는 물리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또띠아를 사세요. 네. 그렇게 뭐 집 앞에 마트라든가 백화점 뭐 이런 편의점에서는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띠아를 사셔갖고 피자 치즈 소스 모짜렐라 치즈 소스 팔잖아요. 그래서 닭 그냥 다져갖고 양파 약간 넣고 다진 마늘 약간 넣고 토마토 소스 사라고 말씀 안 드릴게. 케찹 살짝만 넣고 케찹은 배달에도 따로 오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전국 냉장고 다 뒤져보면 보통 오른쪽 중간 칸이나 위 칸에 항상 이런 거 있어. 뭐 갈릭 마요 소스, 핫 소스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넣고 같이 해서 퀘사디아. 아 그럼 치킨 퀘사디아가 되네요 지금. 그렇죠. 세미라님 뭐 하세요? 빨리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셰프의 킥은요? 토마토 케찹이죠. 아, 케찹은 토마토 케찹. 모두 다 사랑한다고. 피자 배달 시킬 때 남았다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호님이 우와 배워갑니다 하셨는데요. 선호님 선물 챙겨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은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우리 7952번님 지금 방금 온 문자인데 보리굴비 시어머니가 주셨는데 몇 개월째 냉동실 저 구석에 있어요. 냉동실 열 때마다 섬뜩해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김치 중에서 응? 신김치 혹시 남아있으면 같이 해서 굴비랑 같이 간장 양념 딱 해갖고 고춧가루 살짝 넣어주고 푹 졸여갖고 먹으면 밥도둑 따로 없지. 아니면 쪄서 간장 양념에 요즘 냉이 달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다져갖고 넣고 푹 찍어서 먹으면 이것 또한 밥도둑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걸 아니 냉동실에 지금 놔두셨는지 빨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싼 재료인데. 비싼 건데. 자 벌써 마치 시간이 됐는데. 와 시간 진짜 빨리 갔어요. 그래서 박은주님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또 나와주세요. 나와도 되나요? 불러주세요. 진짜로요? 2탄 가자! 라고 해서 조상님 또 얘기하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2탄이 아니고요. 네. 저기 76탄까지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다음 달 봄에 계속 나와주셔야 되고요. 완전히 빨대를 딱 제대로. 그럼요. 자, 김영철의 제가 배울 것도 많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건이 실검 1위입니다. 진짜로? 네. 감사드립니다. 김영철 파워FM은 왜 실검 1위 안 올라오지? 네. 제가 양보했죠 오늘.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5탄 이야기 2탄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셰프님 꺾은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양민 셰프님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네. 하루 오프라 지칠 때는 치어 영철이랑 영민이는 이제 샤라. 샤라.